정책과 전략을 관장하는 그 위에 어떤 그 장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안보 당국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갖다 가면 우리가 지금 허공을 대놓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만큼은 한 색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던 사람인데 요즘 보면 저렇게 많은 예비역 장군님들이 저런 행보를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안보에 관한 하는 정치 행보를 할 때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검증된 그런 분들에게만 행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참 우리 군을 지키는 우리 국민의 자세가 부족한 게 많구나. 참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폐일은 하고요. 김충남 박사님 그런 제가 책도 지난번에 쓰신 한국 안보 관련 책을 가지고 제 근향대 강의에 많이 활용을 했고요. 글 쓰실 때 보면 아주 정말 참 조직적으로 글을 잘 쓰셔서 그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뭐 배우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논리도 공감되고 사례도 공감되고 다 공감되는데 제가 세 가지로 우리 김충남 박사님께서는 안보 포퓰리즘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는 그 발언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배타적 민족주의, 감상적 평화론, 천박한 민주주의. 근데 저는 거기서 한두 가지를 좀 보태고 싶어요. 그 하나가 무책임한 현학주의. 또 하나는 무정부적 이기주의. 이게 지금 시중에서 일어나고는 안보 관련되는 그 파퓰리즘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요, 요세 단어만으로는 그 소속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저 무책임한 현학주의라고 하는 말은 제가 고민하면서 만들어 본 얘기인데요.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뭐 물론 그 안에는 용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위장된 생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하고 역사교과서 개정을 반대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역사학자들 중에 대부분 다 멀쩡하세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 이거 부인하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그냥 가만히 놔둬도 휘청휘청하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는 역사교과서를 안 만들고 반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득볼 게 뭐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아 그래도 역사란 거는 그렇지 않다. 뭐 한마디로 이제 이게 이런 표현이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똥폼이에요, 똥폼. 예. 이분들이 무슨 뭐 용공이다, 좌경이다 이래서 그 생각을 교묘하게 숨기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별개로 우리가 취급을 하겠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 교과서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국정교과서가 시대 퇴행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저희도 공감하죠. 그러나 그렇다면 그 이전에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좌성향 교과서만 채택이 되도록 사실상 좌파적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제3의 대안을 내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왜 이러느냐? 이 현상이 어디서 왔느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아무리 제가 말을 만들어 봐도 그냥 무책임한 현학주의, 피덴티시즘, 학자인 척하고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뭔가 잘못된 걸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얘기해야지만 제대로 된 역사학자인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이 한일 관계에 관해서 소녀상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한일 얘기는 잘못하면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신문에 친일파로 매도 당하니까 아무도 입을 뻥긋 안 하지 않습니까? 입 뻥긋 하면 이제 바로 전사를 당하게 되죠. 뭐 저도 그렇게 해서 전사를 당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소녀상을 구태여 일본 공간 앞에다가 세워서 그 소녀상 세울 수 있는 장소가 다른 데도 많고 아니 뭐 일본하고 싸워야 될건 계속 싸워야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교적 공간 앞에다가 세워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이 자국 대사 초치하고 불러가 버리고 독도 시비 다시 하고 이제는 동해 문제까지 시비해서 이게 지금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국가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런 방식은 되지 않는다라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 방식에 대해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따지더라도 이 방식은 국가 이익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텐데 그런데 이 단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나는 I don't care예요.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소위 무정부적 이기주의, 자기 집단, 자기 단체만 이득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 이런 것 카테고리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실 제가 이 안보 포퓰리즘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무장론과 관련해서 우파적인 포퓰리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줄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에서 핵무장과 관련해서 개진되고 있는 이건 의견들은 네 가지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소위 우파 성향의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핵무장론은요, 맹목적이고 적극적인 핵무장을 주장해요.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좌파적 성향을 가진 네티즌들인데 통일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 된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시비하지 말라. 가만히 놔둬도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된다. 소위 이 통일에 따른 핵무장론, 이게 참 재미있게도 좌파적 성향의 네티즌들이 주장을 하는 핵무장론입니다. 세 번째는 소위 여성향, 여권 성향의 정치인들과 또 학자분들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인데 이 세 번째 핵무장론은 단계적이고 외교적이고 또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 번째 부류의 핵무장을 하시는 정치인들은 뭐 많지 않습니까? 뭐 김문수, 정몽준, 뭐 원유철, 송영선 뭐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들은 결코 속으로 진짜 우리 핵무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에게 메시지를 줘야 하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학자분들도 여기 몇 분 가담을 하고 계시고 옆에 계신 우리 송대성 선배님께서도 아마 굳이 카테고리를 잡는다면 이 부분에 이제 제가 포함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거 네 번째 핵무장과 관련된 네 번째 입장은요, 핵무장론이 아니죠. 핵무장론을 눈 감고 북한하고 대화하고 교류하자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소위 비연계론입니다. 핵 문제와 남북 교류 협력을 연계하지 말자는 비연계론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씩 평가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파 네티즌들이 하는 맹목적 적각적 핵무장론은 이거는 사실상 명백한 우파적 포퓰리즘입니다. 예. 핵세계가 얼마나 강자들이 지배하는 정글이고 약육 강식의 정글이고 한국이 섣불리 핵무장을 시도했다가 어떤 일을 당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고려도 연구도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파적 파퓰리즘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류, 통일되면 우리 거다. 이게 이제 사실 김진명 씨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이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교묘하게 좌파적 대북관을 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북한 핵을 시비하지 말고 북한 도와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핏 보면 이 사람들도 핵무장론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좌파 우파 담장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욱 교묘한 영합주의입니다. 파퓰리즘입니다. 세 번째 분들은요. 이분들은 일단 전문성에 바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조건부냐 하면 북한 핵 문제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핵 가지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왜 단계적이냐. 단번에 핵무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핵 사태에 돌아가는 걸 보고 할 만하면 하겠다. 이렇게 소위 합리성과 여기에는 절제, 신중 이런 게 다 가미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왜 이게 외교적이냐 하면요. 실제로 이렇게 못하더라도 중국 북한에게 강력한 외교적 지렛대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배려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자 부류의 핵무장론은 저는 이걸 파퓰리즘이라고 보고 싶지 않고요.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한데 아쉬운 점은 좀 더 세련되어야 하고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 이 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네 번째 소위 이제 야성향 정치들이 하는 비연계론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죠. 네. 사실은 이 핵 문제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연계할 것이냐 비연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소위 좌우 이 갈등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핵 문제가 나빠지면서 악화되면서 비연계론은 설득력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계론은 보수의 주장이죠. 북한 핵을 생각하면 도와주지 않아야 한다. 연계하는 것이고 또 소위 진보론자들은 북핵과 대북 교류협력은 별개의 것이다. 이게 진보의 주장이었는데 북한 핵 문제가 너무 나빠지니까 일단 대한민국을 지켜놓고 봐야 한다. 이게 사실 이제 비연계론의 설득력이 theoretically는 지금 다 추락하고 없는 상태인데 계속 비연계론을 주장하는 상당히 이게 이제 좌파적인 영합주의입니다. 이 네 가지. 제가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방향을 잡는다면 세 번째로 방향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제가 세 번째 부분에 더 섬세하고 심층 연구를 토대로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한국도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국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 경제가 국제 제재의 내구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거 정말 뼈저리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한미 동맹. 이 미국의 반확산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끝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게 틀림이 없는데요.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강행했을 때 한미동맹이 와해될 것이냐, 약화될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중국, 러시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직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 핵무장 한다고 나서면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잡아먹을 듯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을 겨냥하는 핵미사일 배치를 증강을 하고요. 황해수사의 문제 가지고 난리를 칠 수 있고요. 뭐 이어도 뭐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노골적인 무력 시위, 훈련 뭐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 영국도 심층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번째. 이게 가장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 정부가 핵무장 결단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국내에 지금까지의 이 좌우 갈등 상황을 볼 때 이게 아마 내란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국민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할 만큼 연구하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주장은 세 번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지만 조금 다른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핵주권론을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하자. 이거는 그 강을 건너는 건 아닙니다. 그 강을 그러니까 NPT 탈퇴하고 핵무장을 결행하는 강을 건너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는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 용어를 제가 그렇게 쓴 것은 1990년 초반에 평화적 핵주권론을 뭐 제 스스로 주장을 했더랬었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높은 목표. 그때는 제 1세대 원자탄 잠재력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2세대 수소탄 잠재력까지 포함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주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각주만 하나 달아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주장하는 강화된 버전의 평화적 핵주권이 뭔지를 따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안보영합주의가 위험하다. 핵주장,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는 우파적 영합주의, 인기영합주의도 있을 수 있다. 포퓰리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카테고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의병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3분을 했네요. 30초 안에 마치겠습니다. 예. 의병이라는 말씀. 지금 뭐 대한민국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왼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특히 군복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흔들리면 정말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 힘만으로 왼쪽으로 흘러가는 한국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돈, 자기 시간을 쓰면서 대한민국이 왼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데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 이게 이제 의병 정신이라는 것을 이런 뜻으로 썼는데 오늘 이 발표, 이 행사가 이 의병 정신을 한 번 더 다지는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